아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꿀벌 양봉장에 나왔는데요. 이곳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푸웅님 양봉장입니다. 제가 무려 4시간 5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 꿀벌들의 천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말벌이라든지 뭐 왕진애, 개미, 심지어 나방도 해충이라고 합니다. 여기 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천적들을 제가 잡아다가 푸웅님 양봉장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면서 우리 불개미 형님들에게 먹이를 한번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네. 보통 이 벌통이라고 하죠? 네. 하나에 보통 몇 마리 정도 들어가 있어요?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3만 마리? 3만 마리요? 네, 정도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수십 개 있으니까 진짜 거의 100만 마리는 있겠네요. 그 정도는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애들한테 진짜 벌들한테 안 좋다는 네, 그런 애들 천적이 있다면서요. 그 산여치라고 네. 원래는 한 3년 네. 내에 엄청나게 많아진 그 네네. 여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 제가 벌통을 다 건드리기만 하면 그게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걔들이 그리고 벌을 먹는 것 같아요. 벌을 먹어요? 먹는 것 같아요. 안 되겠네, 그 친구. 네. 오,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그러면 오늘 우리 푸웅님과 함께 꿀벌들에게 안 좋은 곤충들을 좀 찾아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산여치, 그 다음에 그 밀랍한 먹는 거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저희는 소충벌레라고 부르고 저희가 빈 벌집을 보관하는 곳이 없으면 상온에 놔두게 되는데 상온에 두면 무조건 생기는 빈집을 파먹는 벌레가 있습니다. 정부르님이 조금 잡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어떻게 잘 네. 네. 조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 안전장비 이렇게 꼈어요. 이게 머리카락을 되게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벌 사이를 제가 오, 가도 되는 거 맞죠? 지금 갈까요, 글로? 아니, 걱정이 돼가지고. 네, 지금. 뭐요? 뭐가, 우와, 저기 있다. 아, 이게. 네. 이게 산여치 겸 아마 갈색여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거 만지기가 너무. 이제, 이 녀석을 일로 와라. 얘가 육식을 하거든요. 네. 아유. 아, 야. 하자. 아. 와. 와, 배 진짜 엄청 통통한데 얘 진짜 꿀벌 많이 먹었나 보다. 네, 이 앞에서 벌통 앞에서 계속 상주를 합니다, 얘가. 와. 이 나쁜 녀석. 너희 큰일 났다 오늘. 불개미 형님 만나 보자. 어? 들어가 있어, 임마. 요 녀석. 어,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오? 뭐야? 오, 빼놓았다. 내 몸에 붙어 있나? 원래 이거 말벌 트랩이죠? 네. 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자기들끼리 막 먹어요. 안에서 한 3일 있잖아요. 그럼 배고프니까 자기들끼리 막 뜯어 먹어요. 얘네들이 아마 꿀벌 제 생각에 하루에 두세 마리씩은 먹지 않을까 싶어요. 막 엄청 큰 피해는 아니겠지만 그 말벌들이 진짜 피가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못 나오네. 땅에 탁 쳐서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어, 나온다. 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온다. 오케이. 이게 진짜 한 마리만 잡아도 퇴치 효과가 진짜 수백 마리는 될 거거든요. 제가 종종 와서 우리 양봉 지킴이로 제가 한 네. 번씩 오겠습니다. 예. 우와, 이게 진짜 청정지역이다. 이게 개구리 진짜 많다. 이 산개구리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저기도 있다. 어,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이 나방? 지금 방금 날아다니는 나방 보이셨죠? 이 나방 역시 또한 이 꿀벌들에게 굉장히 해를 많이 끼친다고 합니다. 방금 보셨던 이 나방이 여기다가 알을 낳는 거죠? 알을 낳아서 이제 애벌레들이 네. 이걸 파먹고 사는데 그 애벌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밀랍이 이제 폴리에틸렌이라는 그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먹는 거래요. 먹고 이제 소화 분해를 시켜서 이제 밀럼이 스티로폼 먹는 효과랑 약간 비슷한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여기다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구멍을 막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요거죠. 요거죠. 네. 아, 이
이 녀석도 안 되겠네요. 이것도 좀 잡아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레를. 오, 나왔다. 요 녀석, 이 녀석이, 이 녀석, 이 친구가 바로 꿀벌 부채병나방의 애벌레입니다. 이게 밀랍 파먹고 꿀벌 집을 파괴하는 주 범인인데요. 이 친구들이 먹고 난 쌈똥이 또 안 좋기도 하대요. 오, 개체수야 많으니까 뭐 이 친구들 잡아다가. 진짜 여러분들이 드시는 꿀들이 그냥 꿀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노력하에 되게 체계적으로 해서 꿀벌을 양성을 하고 꿀벌들을 키워서 꿀을 채취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 푸우님께서도 진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항상 해충들이랑 많은 이제 곤충들이랑 좀 싸우면서 이렇게 키우고 계신 거거든요. 많은 친구들을 박멸을 하고 계십니다. 아.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사실 열댓 마리에서 거의 20마리 가량 채집을 했는데 아쉽게도 중간에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5마리 정도가 잘 살아있는데 꿀벌 잡아먹는 이 나쁜 녀석들을 싸그리 먹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크다. 우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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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큽니다. 갈색여치 요 녀석 파란. 자, 우선은 한 마리 넣었는데 이야, 벽 바로 타버리네. 이 친구도 육식이다 보니까 아마 불개미들이 엄청 손쉽게 사냥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와, 친구들이 지금 벽면까지 후루룩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불개미들 수백 마리가 전투 태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확실한 거는 이 갈색 여치들이 꿀벌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마 내장 속에서도 꿀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달달한 맛이 날 겁니다. 아마 진짜 불개미한테는 최고의 영양식이, 최고의 영양식이 되는 셈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개미 한 마리가 희생당했어요. 역시 육식한 아이들은 혹시 뭔가 다릅니다. 아, 강해 강해. 아, 우리 불개미 군단, 우리 불개미. 아, 넌 또 왜 올라왔니? 심지어 왜 개미를 계속 먹고 있는 거니?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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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강한데 그 불개미 두 마리째 뚝딱 했네요. 꿋꿋하게 먹네. 갈색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현재 빠르면 5월달부터 늦으면 9월달까지 자 성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저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은 뒤에 쪽에 이 친구들 생태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이브가 이쪽에서 하나로 시작이 되었지만 점점 영역이 넓어지면서 여왕개미의 위치들이 조금씩 변경이 됐어요. 이쪽에서도 여왕개미가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금 현재도 여기 타워, 흙타워에서도 여왕개미가 나와서 이 흙타워에서 알이나 고치 또는 나용들이 옮겨지는 모습도 간간히 보입니다. 이 친구들은 물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렇게 물을 몇 방울만 떨어뜨려줘도 굉장히 깜짝깜짝 놀랍니다. 특히 비가 왔다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너네 자연에서 어떻게 사냐? 비 엄청 올 텐데. 현재 환승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쓰레기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알 껍질과 그 다음에 밀엄 껍질 그리고 동료들의 사체들을 이곳에다가 싹 쌓아놨어요. 자 이곳은 바로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테마 해저 터널 입구입니다. 지금 불개미 친구들이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따라가 볼까요? 열대어가 진짜 네다섯 마리 남고 이 뱃목 거북이가 싸그리 잡아먹었습니다. 배가 뚠뚠하고 아주 잠도 잘 자고 좀 짧은 사이에 좀 키도 좀 큰 것 같아요. 야 자냐? 야 인사하고 자라.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현재 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가 추후에 이 친구들의 생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푸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푸웅님의 꿀벌을 먹어준 친구들 참 귀엽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쌩쌩.